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 강남구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구정의 핵심 가치와 연계한 9개 영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중 행복 종합지수 1위는 안전이 차지했고요. 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표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주거와 교통입니다. 강남구 거주 이유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고요. 사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사유, 좋은 교육 여건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67.8점입니다. 교통 분야의 만족도는 각각 보행 환경 64.5점, 교통 환경 64.3점, 주차 여건 57.7점으로 확인되며 주차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입니다.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는 65.8점. 강남구 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는 건축물 및 시설물 항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분야는 어떨까요? 지역 녹지에 대한 만족도 60.6점,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서 58.9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강남구의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묻는 설문에 쓰레기, 수질, 녹지 순으로 개선도가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가 문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근로시간의 경우 40에서 50시간 미만이 48.9%를 차지했고요.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은 한두 시간 미만, 휴일은 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가활동으로는 휴일과 평일 모두 1순위로 TV 시청을 꼽아주셨네요. 또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는 문화기반 시설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가 추천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로 다양한 여가 유형 프로그램 구성을 꼽은 비율이 5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구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의 인지도는 37.2%, 미미위 강남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65.8점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 조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